머릿결이 너무 상해서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미용실 느낌을 좀 내는 여러분들도 머리 빠지기 전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떠세요? 약간 보기만 해도 머리에 좀 윤기가 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호입니다. 완전 후줄근한 상태죠? 제가 최근에 탈색을 한지 벌써 한 달이 넘었고 뿌리 자란 것좀 보세요, 여러분. 와, 탈색을 해서 삿포로도 다녀오고 진짜 예뻤거든요.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뭔가 내가 평소에 검정머리일 땐 가지지 못한 그 색다른 느낌에 좀 취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잠깐이지. 머릿결이 너무 상해서 머리를 감고 나오면은 머리 말리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 얼마나 상했는지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이 약간 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이 소리. 아,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상했는지 알수 있냐면 이 머리 고데기를 할때 약간 이렇게 섹션을 나누면 나눠지는 정도로 머리가 지금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미용실 느낌을 좀 내는 미용실에서 보통 해주는 그런 클리닉 머릿결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만 감고 왔습니다. 원래는 샴푸하고 나서 트리트먼트까지 하는데 오늘은 트리트먼트까지 안 하고 진짜 제 머릿결 상태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립밤 좀 바를게요. 요새 워낙에 올리브영이나 이런 브랜드들에서 트리트먼트 원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해야 돼서 우리가 잘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샴푸하기 전에 감기 전에 바르는 트리트먼트도 나오고 바르는 것도 나오고 뭐 하자마자 씻어내는 애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시중에서 좀 데일리하게 헤어케어를 하기가 좀 쉬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저는 아마 팬분이 보내주신 건데 헤어스파 7 트리트먼트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요거를 거의 다 썼어요. 안에 없거든요, 거의. 뭔가 물에 닿으면 이 액체인데 크림으로 변해요. 진짜 즉각적으로 머리가 부드러워지는 게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트리트먼트로 얘를 쓰고 있습니다. 뭐 탈색하기 전에는 한 주에 두세 번 정도 했었나? 트리트먼트 하는 거 너무 귀찮고 사실 잘못하면 여기 외곽에 트러블 좀 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면은 머리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를 말리고 지금 제 머릿결 상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준성이한테 다이슨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좀 빨리 마르거든요. 아, 그리고 요거 제가 하도 그 뭐시기야 탈모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팬분이 머릿결 관리하라고 얘를 보내주셨습니다. 얘도 원래 창미정 거 쓰는데 요새는 요것도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감고 왔으니까 두피에 먼저 뿌릴게요. 뭔가 얘가 좀더 분사가 좀 세게 되는? 분사가 좀센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머리 빠지기 전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뿌려주고 머리를 말릴게요. 아, 저는 보통 그 머리를 말릴 때 스타일링 할때 아니고서는 앞에 헤드를 빼고 보통 말리는 편이에요. 바람이 좀더 고르게 나간다 그래야 되나? 뭔가 안 뜨겁게 촥 퍼지게 나와서 머리가 좀더 빨리 마르는 느낌이에요. 머리를 좀다 말리면은 보이세요? 이 상한 머리카락들이. 그래서 손빗질도 진짜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탈색을 잘해 주셔가지고 머리가 생각보다 막 끊어지거나 날리거나 이런 건 조금 덜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 스페셜한 케어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에 완전 말라있으면 안 돼서 물을 조금 더 묻히고 올게요.
준비물은 요런 판고데기 하고요. 요런 판고데기랑 그리고 헤어 트리트먼트 뭐 헤어팩 다 가능하고요. 근데 바로 씻어내는 애들 말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해야 되는 애를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꼬리빗. 다이소에서 산 꼬리빗. 요런 핀셋까지, 네 번째 준비물, 핀셋까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요런 고데기는, 얘는 조금 비싼 고데기예요. 얘는 아예 방수가 되는 애여가지고, 이 고데기 자체를 좀 씻어낼 수 있는 제품이어서, 뭐 다른 거안 씌우고 그냥 바로 머리에 제품으로 한 다음에 얘를 씻으면 돼서 편한데, 10만 원이 좀 넘어가지고, 집에서 하실 때는 요런 판고데기에, 실리콘 패드 같은 걸 씌우는 게 있어요. 그걸 씌우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러지 그 은색깔 뭐야 그 은박지 같은 거두번 정도 감싸서 제일 낮은 온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온도는 제일 낮을수록 괜찮고 근데 보통 집에 있는 애들이 제일 낮아봤자 뭐 150도, 100도 이럴 거예요. 보통 50도, 70도까지가 권장되는 온도여서 열판에 감싸고 진짜 딱딱딱딱만 하고 말아주셔야 돼요. 더 하면은 머리가 오히려 더 상할 수도 있어요. 안에 열로 해가지고 트리트먼트를 밀어넣는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트리트먼트를 좀 하실 때 애초에 이런 큐티클 모양이 약간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서 이게 손상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오히려 트리트먼트를 발라놓고 반대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런 트리트먼트가 머릿결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오히려 머리가 좀더 부드럽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데기를 좀 꽂아볼게요. 생각보다 엄청 쉬워요. 얘를 온도를 꽂은 거 맞아? 50도로 설정할게요. 보이시나? 50도, 50도로 설정을 좀 했고요. 열 오를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그동안 실리콘 패드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실리콘 패드가 그거보다 은박지보다 은박지 맞나? 그거보다 씻기도 편하고 그냥 깨딱뺐다만 하면 돼가지고 뭔가 뒤처리하기가 좀더 쉬워가지고 추천드립니다. 고데기 실리콘 패드라고 치면은 안 나오네. 뭐라고 쳐야 되지? 클리닉 실리콘 패드라고 치면 뭐 비싼 거는 만원 정도 하네요.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지? 뭐 치니까 뭐 하나가 나오기는 하네요. 이렇게 고데기에 씌우는 실리콘 패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거 쓰시면은 좀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겠죠? 일단 머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해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쓸 거는 일본에서 사온 헤어팩을 좀쓸 건데 뭐 원래는 이거 처음 써봐요. 새 거여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집에서 쓰실 때는 그냥 트리트먼트 쓰셔도 됩니다. 얘로 조금 근데 좀 찝찝해요. 이렇게 머리를 머리에다가 발라주셔야 돼요. 발라주고, 빗으로 빗어주고, 이렇게. 좀 많이 발라주셔도 돼요. 제가 왜한 손만 쓰냐면, 한 손은 고데기를 잡을 거여서 좀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잘 바르고, 이거 미용실 가서 이런 클리닉 받으면은, 한 5만 원 하나? 비싼 데는 한 8만 원까지 하는 데도 본것 같은데. 집에서 이렇게, 진짜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요. 뭐, 여성분들은 머리가 길어서 좀더 걸릴 수 있겠다. 진짜 이게 효과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요런 수건을 왜 가져왔냐면 손 닦으려고 얘로 요리 올랐거든요.
머리를 집에 높은 온도 고데기밖에 없으시면 그냥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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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조금 온도가 낮으니까 조금 더 오래 해볼게요. 끝에만 한번 더.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도. 온도가 높고 이런 실리콘 패드들 말고 은박지로 하시는 분들은 더 짧게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열 처리를 한층 다 했죠? 반대, 이제 다음 층. 여기 해볼게요. 이렇게 머리 해놓고 빗으로 떠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양손으로 해야 되겠다. 빨리 끝내려면. 잘 발라주고, 빗어주고. 이게 오히려 트리트먼트 방치해 놓는 것보다 저는 시간이 더 짧기도 하고, 효과가 좀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뭐 이런 것도 너무 귀찮은데 헤어 케어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헤어 캡 있잖아요. 비닐로 된 거. 트리트먼트 잔뜩 바르고 헤어 캡 쓰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해 놓는 것도 좋고 거기에 드라이기 바람 같은 거 쐬서 열 처리해 주면 더 좋겠죠. 뭐 돈이 조금 있으시다면 쿠팡 이런 데서 전기 모자 이런 거 사가지고 우리 막 옛날 미용실 가면은 전기 모자 있잖아요. 헤어 캡처럼 된 거. 그런 거 쓰고 있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보다 얘가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해주고 빗어주고. 거의 마지막 단이죠. 요렇게 넘길게요. 해서 바르고 빗어주고 저처럼 완전 탈색으로 된 극손상모는 일주일에 한두 번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해주셔도 좋고 뭐, 건강한 모발이신 분들은 또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머리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하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린스는 헤어를 코팅하는 애여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모발에. 그래서 코팅해서 정전기 같은 걸좀 방지하는 역할이고, 트리트먼트는 영향을 좀 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일단 둘 다, 그 린스는 이 뭐라 그러더라? 이 모공을 조금 막을 수 있어가지고 두피에 트러블 같은 게좀날수 있어요. 그래서 잘 헹궈주는 게 중요하고, 요새는 워낙에 트리트먼트에도 실리콘 같은 애들이 빠지는 추세여가지고, 좀더 안전하게 모공 막힘 없이 트러블 걱정 없이 좀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트러블 걱정 때문에 요런 애들을 좀 꺼려했잖아요. 이렇게 집어주고 하기 전에 머리 빗어주고 벌써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져요. 뿌리 자란 거 봐. 진짜 극혐. 뿌리 염색도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탈색하는 것보다 뿌리 탈색이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뿌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머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뿌리 탈색이 생각보다 고난이도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때 미용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약을 아낌없이 써주셔서
머리가 끊어지지 않고 아직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보통 뿌리 탈색하면 몇 번이나 해야 되나? 그래서 섹션 나누고, 어차피 트리트먼트에 머리가 좀 젖어 있어서 얘네가 잘 넘어가요. 한 섹션 하고 반대로 넘기고 해주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 앞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뒷머리는 안 보여서 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머리도 거의 다 했거든요. 빗어주고 뒷머리는 안 보이니까 좀 빠르게 해볼게요. 비둘기 옷. 아, 이런 꼬리빗 쓰고 나서 버리시는 분 없죠? 다시 물에 그냥 씻어서 말리고 쓰시면 됩니다. 버리면 안 돼요. 아까워요. 전에 친구 한번 해줬다가 친구 집에서 쓴 핀셋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엥? 엥 싶었어요, 되게. 그냥 물로 헹구면 됩니다, 여러분. 소모품이긴 한데 일회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뒤에 머리도 해서 앞으로 넘기고. 뒤는 잘안 보여서 사실 앞에보다는 그렇게 꼼꼼히 못하고 좀 대충하게 되는 것 같아. 뭔가 이런 감각의 나를 의지하면서 위로 여기도 사실 뭐든 저렴하고 거의 공짜에 가깝게 집에서도 할수 있는데 사실 귀찮아서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끝냈습니다. 가서 머리만 헹구고 온 다음에 머리 이 뭐랄까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머리를 말리고 왔습니다. 아니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벌써 이 보세요. 순빗질도 되고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머리를 말려볼게요. 머리를 거의 다 말렸습니다. 예! 어떠세요? 약간 보기만 해도 머리에 좀 윤기가 나지 않나요? 보시면 머리가 손빗질로 다 되고 엄청 이 윤기가 나는 좀 건강한 모발로 변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진짜 만족할 만한 머릿결이 좀 복구되는, 건강해지는 그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이에요. 안녕.